영어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석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기본구문독해 챕터 12경 접속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사는 이 뜻을 좀 이렇게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양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Though, although, even though 또는 even if까지 있죠? 이거 전부 다 비록 뭐뭐일지라도입니다. 그래서 이 양보 이네개좀 기억을 좀해 주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since는 두 가지 뜻이 있죠. 뭐뭐 때문에 뭐뭐 이래로. 여기서는 이제 뭐뭐 때문에로 이렇게 쓰였는데 뭐뭐 때문에 이렇게 세 개가 쓰였다라는 것. 그 다음에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until 그 다음에 while요. 이렇게. 그 다음 if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본적인 접속사를 여러분 암기를 일단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멈춰놓고 5분 정도 암기를 한번 해 보시도록 하고요. as만 좀 설명을 더 할게요. 여러분, as가 딱 보이면 두 개입니다. 뭐뭐 때문에, 뭐뭐 때. 뭐뭐 했을 때, 뭐뭐 때문에. 이두 개로 해석이 가장 잘 되니까 기억을 하도록 하고요. 접속사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접속사 해석하는 방법 있죠. 이 동사를 해석하고 접속사에다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다음에 접속사 앞에서 끊어야 돼요. 이게 접속사가 여기 있죠. 지금 because가 접속사인데 여기서 끊어야 된다고, 이렇게. 가끔씩 그 학교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기서 끊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그 학교는 문이 닫았다. 자,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 애지가 문두에 왔죠. 애지가 애주로 시작하면 뭐뭐 했을 때 뭐뭐 했기 때문에 때. 자, 우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를 해석해 갖고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 빵이 우리는 갔습니다. To the bakery. 빵집에. 그래서 이 접속사 연습을 좀 해보시도록 하고요. 이따 또다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명령문 플러스 and요.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 명령문 플러스와 뭐뭐 해라. 그렇지 않으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문장이 있네요. 자, 스토리. 공부해라. 예, 일반 동사 뒤에 나오는 hard는 여러분 열심입니다. 어려운이 아니에요. 비동사 뒤에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너는 합격할 것이다. 그 시험에. Do your homework. 해라. 너의 숙제를. Or 그렇지 않으면 너는 will not pass. 합격하지 못할 것이다. 그 시험에. 자, 밑으로 내려와서요. 밑으로 내려와서 접속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사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after it stopped raining. 자, 비가 멈춘 후에. 이 비인칭 주어 있으면 다음에 설명을 할게요. 자, 비가 멈춘 후에 나는 볼수 있었다. 레인보우 무지개를. He 그는 도왔습니다. me 나를 a lot 많이. while 뭐뭐는 동안에. 자, 내가 아픈 동안에 in bed 침대였어요. sick in bed 그러면 앞에서 침대에 누워 있다 이런 뜻이고요. 자, because is so 그가 봤기 때문에. 이게 because를 왜냐하면이라고 해석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잘못된 해석입니다. 때문에요. 그가 보았기 때문에 경찰을. 그는 ran away. 도망갔다. 4번. I play computer games. 나는 컴퓨터 게임을 했습니다. As I finished my homework. 내가, 자, as가 딱 나오잖아요. 그럼 때 때문에, 때 때문에. 끝냈기 때문에. 나의 숙제를. 자, 나는 will hear, will wait. 기다릴 것입니다. Here. 여기 until 뭐뭐 할 때까지. 동사를 찾아라. 이렇게. 동사 여기 있죠? 네가 준비할 때까지. 떠날. 서울을. 자, be ready to 부정사 뭔말 준비를 하다요. 자, 6번으로 갑니다. He brushes his teeth. 그는 이를 닦았습니다. brush, 빗다, 닦다. 그의 이를. before, 접속사죠. 뭔말 하기 전에 그가 가기 전에 침대로. 자, 7번입니다. Her health. 그녀의 건강은 will improve. 향상될 것이다. 만약 그녀가 멈춘다면 흡연을. 8번 갑니다. 언뜻 뭐뭐 할 때까지 네가 말할 때까지 나에게 만지라고 그것을 이렇게요. 이 언뜻 약간 이 해석이 어려우면 이게 언뜻을 한번 빼고 해석을 해볼게요. 이거 없다 생각하고 너는 말한다 나에게 만지라고 그것을 네가 말할 때까지 이렇게요. 나는 won't 만지지 않을 것이다. 그 금으로 된 박스를. 9번, a few babies. 몇 명의 아이들은 in the forest. 그숲 안에 있는 start. 시작했다. 울길. 끊어야 되겠죠. 접속사 앞이니까. 그가 보았을 때, 늑대를.
맨 먼먼 했을 때, 그가 도착했을 때 여기에 그 남자는 말할 것이다. 사람 삶을, 뭐뭐에게 뭐뭐을 그에게 진실을. 11번 갑니다. They, 그들은 didn't have lunch. 먹지 않았어요. Have 뒤에 음식 먹다. 점심을. 도 비록 뭐뭐할지라도 그들이 매우 배고팠을지라도. 12번 갈까요? Watch out. 조심해라. Or, 그렇지 않으면 너는 떨어질 것이다. 그 계단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계단 아래로. 명령문 플러스 and죠. 조심해라. and. 그러면 너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계단 아래로요. 이렇게요. 단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접속사. 상관 접속사로 왔습니다. 여러분, 접속사 좀할게 많습니다. 금방까지는 좀 쉬웠지만, 이 상관 접속사.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이걸 공부를 하지만, 기억을 안 하고 있죠. 제가 이거, 상관접속사 편 이렇게 공부한다면 아마 자동으로 암기될 겁니다. Either A nor B, A, B 둘 중에 하나. Neither A nor B, A, B 둘다 아닌.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 A as well as B뿐만 아니라 A도 역시. 뭐 A하고 B는 바꿔줘도 상관이 없는데 이건 B뿐만 아니라 A도 역시. 이런 해석 방법입니다.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 Both A and B, A, B 둘 다입니다. 기본적으로 멈춰 세워놓고 한번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자, 해석 출발합니다. Either A or here. 모르겠으면 이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 너 또는 그둘 중에 한 명은 behind me, 내 뒤에 있는. 다시요. 너 또는 그내 뒤에 있는 둘 중에 한 명은 is very brave, 용감하다. 자, neither A nor B입니다. AB 둘 중에, AB 둘다 아닌 이런 뜻인데 이게 부정어입니다. 부정어. 여러분, 이게 부정어다고요. 이게 부정어. 부정어가 있으면 뭘 부정한다? 부정어가 있으면 뭘 부정한다? 그렇죠. 동사를 부정한다. 그래서 love를 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 나, 둘다 사랑하지 않는다, 않는다 요리하는 것을 그녀와. 자, both A and B죠. 그녀의 엄마, 그의 아빠 둘다 부유하고 예의 바르다. The gentleman, 그 신사는 looking generous. 명사 대 ing 동사가 아니다. 보이는 관대하게 원한다, 돕기를. 나데이버피, 그 여자가 아니라 그 소녀를. 자, 내려와서 5번 갑니다. The professor, 그 교수뿐만 아니라 그 선생님. 어떤 선생님? 명사대 아이인지 뭐뭐 하고 있는? Experiment, 실험하고 있는 with his student, 그의 학생들과 has to 참석해야만 합니다. Attend the meeting, 그 미팅에 참석해야만 한다. Has to attend, 끊어,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자, either A or B. 너, 그리고 그둘 중에 하나는, 자, don't have to, 뭔말 필요가 없다. doesn't have to go. 갈 필요가 없다. 되어. 거기에. 투부정사. 뭔 말이여? 만나기 위하여 그 배우를 꿈꿔. 명사 대 ing. 살고 있는 in 서울. 서울에. dwell. 살다. 7번 갑니다. neither A nor B. 부정어다. 부정어는 뭘? 동사를 부정한다. 그 선생님, 그 학생들, 둘다 용감하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않았다. 8번 갑니다. Not only A, but also B. 이때 이 also는 여러분 생략 가능합니다.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너뿐만 아니라 나도 사랑한다. 요리하는 것을 in the huge restaurant, 큰 식당에서. 자, both A and B죠. 그녀의 엄마 그리고 아빠 둘 다. Be proud of her. Be proud of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다. 그녀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여러분, 멈춰 세워놓고 여러분 스스로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는다니까. 쑥쑥쑥, 쑥쑥쑥. 아이들이 자라듯 쑥쑥쑥. 물론 단어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3페이지로 넘어오면은 여러분이 상관 접속사하고 접속사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문장이 약간 길어졌죠. 이건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접속사 대 주어가 부정사나 ing가 올때 해석하는 방법을 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건 접속사예요. 접속사는 이렇게 동사한다면 동사할지라도 동사했기 때문에 동사하지 않는다면 동사했을 때 동사하자마자 동사를 찾아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 자, as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to 부정사로 시작했으니까 뭐뭐 하는 것은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영어를 배우는 것은 어렵긴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cannot speak it well. 말할 수가 없다. 그것을 잘.
자, 도가 비록 멀지라도예요. 의사가 되는 것이 동사를 찾으라니까 이렇게 필요할지라도 많은 돈이 우리는 should try 노력해야 됩니다. To be a doctor 되려고 의사가 이런 식으로. 어째요, 여러분? 동사를 찾아서 연결해야 된다니까. 이렇게 주어가 좀 길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영어를 배울지라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검은 글씨로 이렇게 진하게 해놨어요. 이렇게 동사하고 이렇게 접속사, 동사하고 접속사, 동사하고 접속사. 근데 애기들 시켜보니까 충분히 하더라고요. 초등학생 3, 4학년짜리 이렇게 시켜보니까 약간 늦더라도 연습을 하니까 누구든지 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는 것이 매우 흥미로울지라도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없다. 그것을 잘 이렇게. 자, 갑시다. If to be a good doctor, 좋은 의사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는 갈 것이다. 한국에 즉시. 자, 언니에서 뭐뭐하지 않는다면 어렵지 않다면 빙. To be나 being으로 시작했는데 알아야죠 이제 수도 없이 했는데 알아야지 Being a honest 정직한 student 학생이 되는 것이 어렵지 않다면 나는 will do my best요 최선을 다할 4번입니다 자 우리는 cannot speak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잘 도, 뭔마 할지라도 영어를 배우는 것이 매우 쉬울지라도 이렇게. 자, 그는 will not go 가지 않을 거다. 코리아 한국에 즉시 만약에 to be a good doctor 의사가 되는 것이 한국에서 불가능하다면. 자, 8번 갑니다. Because 나왔네요. Because. 자, 영어를 말하는 것이 유창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나는 시도하지 않을란다. 이런 애들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힘들다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자, 이분도 비록 멀지라도 결혼하는 것이 그 숙녀와 필요할지라도 많은 돈이 나는 노력을 할랍니다. 그녀와 결혼하는 것을. 왜 그럴까요? 돈이 필요한데 왜? 그녀가 돈이 많거든. 우리 와이프. 나 우리 와이프 돈 엄청 많은 줄 알았잖아. 8번 갑니다. Tom. Tom은 will go out. 나갈 것이다. With 그녀와 even if 비록 못말지라도 to come back home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일찍 looks impossible 보일지라도 불가능하게 집으로 일찍 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탐은 나갈란다 저녁 늦게까지 놀라고 자 애주로 시작했죠 때 때문에 훌륭한 요리사가 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wealth 재산이죠 재산이 I give it up. 나는 포기한다. 하나 더 내려와 봅니다. 접속사 마저 끝내볼게요, 여러분. 접속사 약간 어려울지라도 한번 해볼게요. 계속. 여러분, 이 접속사 뒤에 이 주어 뒤에 삽입구가 이렇게 나와요. 즉, ing, pp, 전명구 우리 거 배웠잖아요. 이걸 뒤에 넣어 놓으려다가 그냥 연습하니까 누구든지 할수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봐요. 자, 그 소녀가 can buy alcohol. 알코올을 살 수가 없습니다. 뭐뭐 할 때까지 동사를 찾아야 돼. 그 소녀가 20살이 될 때까지.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명사 뒤에 ing가 나왔잖아. ing 이게. 응? 원하는 마시는 것을 그것을 다시요. 그 소녀가 원하는 마시기를 그것을 20살이 될 때까지. 어렵죠?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어 동사 찾는 개념만 정확히 한다면 그리고 우리 수식어구 다 배웠잖아. 명사 대 ing, pp, 전명구가 오면 전부 다 니은으로 끝나잖아. 명사 대 ing, 뭐뭐 하고 있는 해진되어진 니은으로 끝나는 전명구. 그죠? 자, 해봅니다. Because 뭐뭐 때문에죠. 그 소년이 교실에 있는 요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람 삼을 그 사실을 그녀뿐만 아니라 나도 didn't know 모릅니다. anything 어떠한 것도 그것에 대하여 어렵죠. 막 복잡해지죠. 멈춰 세워놓고 해보시라니까요. 가로 다 쳐놨잖아요. 임자 가로 다 쳐놨잖아요. 이렇게. 자, 그 과학자들이 원하는 만나기를 너를 도착한다면 거기에 그들은 will see 볼 것이다. Either A or B. 너
또는 그둘 중에 자, 마저 내려와서 이것만 연습을 하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unless, 접속사. 접속사는 동사를 찾아라. 진한 글씨로 해놨다. 자, 머무르지 않는다면, in Korea, 한국에서 그 소년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많은 wealth, 재산을 그는 살 수가 없다. 그 거대한 차량을. 4번입니다. 애순에서 머무르자마자 그 소년이 씻고 있는 그 접시를 끝마치자마자, 이때 컴플릿이 동사죠.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끝마치자마자, it, 그것을. Not only A, but also B죠. 그뿐만 아니라, 나도 be able to go out,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나오는 also는 아무 데나 들어가도 돼요. 생략도 물론 가능하고요. 5번 갑니다. 또, 비록 뭐뭐 할지라도, 나의 아들이, 이게 동사잖아요. 돌아올지라도 집으로. 자, 어떤 아들, 머물고 있는 실외에서, I don't feel happy. 나는 행복함을 느끼지 않는다. 6번 갑니다. It rained. 비가 왔습니다. All day long. 하루 종일. When 뭐뭐 했을 때. 그 선생님이 come back home. 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 이 문장하고요. 이 문장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기다 이것만 이렇게 삽입을 했잖아요. 그죠? 자, it rained. 비가 왔다. 하루 종일.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우리에게 영어를 돌아왔을 때. 이런 식으로요. 자, while은 머무는 동안입니다. 그 소년이 그 교실에 있는 was taking a note요. 노트를 적고 있는 동안에 the boy, 그 소년은 fell asleep, 잠들다, 잠들었다, 과거형이 되겠네요. 여러분, 접속사 뒤에 이러한 수식어구나 또는 접속사 뒤에 투부정사나 ing 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뒤에 문장 봐보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하는 것이 여러분의 실력을 향상시킨다는 것꼭 기억하시고 반복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